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제가 5월 초에 하나손해보험 소식지 가지고 제가 11개 회사 비교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손해보험 정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하나손해보험이 2010년도 이전에는 정말 상품 구성도 알차고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암진단고, 그리고 질병후장애가 높게 구성이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하나손해보험이 상품이 좀 이상하게 보험료가 많이 좀 비싸졌고요. 보장 내용 또한 그닥 썩 좋지 않았어요. 인수 조건도 매우 까다롭고요. 근데 그런 손해율을 다 지금 정리해서 그런지 다시 한번 2021년도에 아주 공격적으로 상품을 내놓았던 겁니다. 지금 하나손해보험이 보장이나 그리고 보장 내용 그리고 담보사항 그리고 보험료에 비해서는 타사 대비 정말 견뎌도 정말 손색 없을 정도로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 하면 아직까지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계약자분 입장에서도 되게 생소하고 아직 저평가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월달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제가 하나손해보험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고자 이렇게 영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이에요. 대표적인 건 4월달에 종수수비가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 그리고 MG손해보험에 이어서 하나손해보험도 업계 정말 최강의 종수수비가 생보 약관을 쓴다는 점, 그리고 하나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부정매 실무자증이 보장이 되는 현대해상에 이어서 삼성화재에 이어서 또한 흥국화재에 이어서 하나손해보험도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한 60세까지 성인보험은 뇌허 유적, 뇌혈관 허혈성 유사함이 2,000만원 가입이 되는데 어린이 보험도 30세까지죠. 어른이 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유사함이 3,000만원, 3,0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업계 유일하게 레이저, 안구죠. 좌우 각각 보장이 가능하고요. 60일 내에는 좌우 보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질병 상해 1호종 수술비가 수술을 회당 반복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는 레이저에 의한 안구 수술이 좌우 수술 시 60일 이내에 보장이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제왕절개, 체외 충격 파쇄 수술, 그리고 요실금 치액이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암치료나 그리고 두개 내 근치, 감마 나이프, 그리고 사이버 나이프가 다 통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잔여 업계 최고로 경쟁력이 있고요. 어린이 보험은 뇌허 유적,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 보험에서는 유일하게 2,000만원 222죠.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또 하나는 업계 최초로 55세 계약 전환이 된다는 점이에요. 일단은 현대상 같은 경우는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해서 이제 100세, 90세라면 보험료가 10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0세까지만 가입을 하고 30세 이후로는 계약 전환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30세 이후에 다시 한번 일시납이든 월납입 금액이든 다시 계약이 연장해서 가입이 된다는 점이죠. 자, 30세까지는 그 30세 이후에 30세 요율로 정한 게 아니고 태아 때 가입을 했던 그때 보험료, 그 당시 보험료, 특약 그대로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하나손해보험도 똑같이 태아 때나 어린이 때 가입을 해서 55세 만기로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55세 이후로 다시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시면 계약 당시에 일단은 특약 보험료로 계산이 돼서 아주 저렴하게 연장이 된다는 점이죠. 자, 55세까지 하면 100세보다는 아무래도 절반이잖아요. 보험료가 10만원 나올 거 5만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큰 장점이 있죠. 자, 오직 하나에서만 신장 집중 보장이에요. 일단은 그전에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부정맥, 신장 판마 협착증, 그리고 심장 염증 질환, 또 하나는 심근경색이 모두 다 보장이 된다는 거죠. 물론 부정맥도 서비스로 보장이 되고요. 이 모든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처음은 암치료 특판 플랜인데요. 최저 보장 보험료도 9,000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병원 안 갔다면 보험료 더 싸게 해서 60세까지 뇌혈관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2,000만원씩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남성은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여성분은 솔직히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특화돼서 아무래도 하나손해보험 여성분들에게 가입해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최고예요. 일단은 수술 회당 지급이 되고요. 레이저에 의한 안구 수술 등
좌우 수술시 60일 이내에 보상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최신암 치료 보장이죠. 뭐 사이버나 감마나이프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수술비가 생명보험 약관에 있어서 매 회담 반복적으로 또한 뭐 제왕절개, 요실금, 치해, 그리고 충격 파쇄술 모두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방암 환자도 유방 재건술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단 타사랑 종수술비 비교하면요. 일단은 하나손해보험은 뭐 레이저에 의한 각각 지급이 되는 반면에 A사, B사, C사, D사, E사 같은 경우는 1회만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제왕절개, 그리고 체외, 충격 파쇄술 요실금, 치액이 모두 다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현대나 그리고 뭐 디비더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기타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다. 자, 1호종 수술비예요. 아무튼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이 다 되는데 하나는 건강체 유병자 보험에서도 가입 동일하게 회당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 지금 유병자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만 됐지만 한화손해보험도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업계 우위, 레이저에 의한 안구수술 등 좌우 수술 시 60일 이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 1종에서 30만원, 2종에서 50만원, 3종에서 200만원, 4종에서 500만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나 질병수술비는 DB나 현대로 많이 가입하는데요. 한화손해보험도 나쁘지 않으니까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종부터 5종 수술비예요. 연간 제한 없고요.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제왕절개, 치해, 요실금, 체외 충격 파쇄술 모두 다 업계 최강 이런 겁니다. 사이버 나이프, 감마 나이프, 성형 가속기, 양성자 치료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 수술비 플랜 한번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 수술비 플랜이에요. 보험료. 보험료 하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비싸서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리는데 여성분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 30세, 40세 여성 같은 경우는 37,000원, 4만원대의 수술비 플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굿밸런스 종합보험에서 올인원 플랜 여기서도 20년 갱신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온리 3위에요. 참 편한 건강보험에서도 일단은 유병자 보험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보장이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종합보험과 굿밸런스 종합보험이에요. 대장 용조 시에 이제 14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작은 근종 290만원, 유방 섬유선종 220만원, 그리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240만원, 치의 근본 수술 6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고요. 제왕절개도 30만원, 요실금 80만원, 난소낭주 290만원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수술비 플랜 이 정도면 어떤가요? 매우 괜찮죠? 약관상 상해나 질병 1호종 수술비가 탑재가 되고요. 수술비 정말 생명보험 약관을 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종수술비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솔직히 이해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이 모든 게 뭐 근골계 수술 아니면은 뭐 청각 아니면 호흡기, 내분비기, 악성 신생물, 비뇨기계, 순환기계, 신경계, 피부 유방 수술 이런 게 모두 다 1호종 수술이 되고요. 관열, 비관열에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서 하나손해보험도 비교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1종부터 5종까지 제가 설명 쭉 나열을 해드린 거고요. 허혈성 심장이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협진증 보장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심장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보장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허혈성 심장제에서는요 이 6가지만 보장이 돼요. 하지만 나머지 이 모든 보장 이런 게 보장 공백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일단은 뭐 심근병증 아니면 주요 심근병증 여러 가지 뭐 협착증이나 아니면 심혈관 그리고 심혈관 특정 진단 그래서 질병 코드가 정말 무수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심부전증 이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뭐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보장이 되는 회사가 몇 군데 없는데 하나손해보험이 수술비에 이어서 뭐 부정맥, 심부전증 이 모든 게 2대 진단 진단비에서 같이 통크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이 부정맥, 심부전 그 대동맥 협착 진단을 받으면 타사는 보장이 안 되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은 정말 심장 보장 100% 만들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일단은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1,500 보장이 되고 심근병증 진단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심혈관 원투에서 5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주요 심장 염증 질환에서 진단비 500만원 그리고 심장 판마 협착증에서 100만원 보험료가 물론 20년 갱신인데 남성 여성 2만원대 100만원대니까 보험료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자, 9,000원부터 암치료 특판 플랜도 있는데요. 딱 골라서 암 진단비 1,000만원
당사 누적 예외고요. 그 4대 유사암 진단비가 200만 원까지 일단 당사 누적 예외고요. 그래서 암진단금,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3천만 원, 그리고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비 2천만 원, 그리고 표정항암 5천만 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약물 허가비도 100만 원. 통 크게 되는데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린이 보험이에요. 20세에서 30세까지 내혈과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333 플랜이 업계 최고 금액이고요. 농협 손해보험도 20세에서 30세까지는 유사암 2천만원, 내혈과 허혈성은 3천만원인데 하나손해보험이 일단 유사암 진단금이 1천만원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업계 최고 금액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대 진단금 아무래도 원하신 분들은 일단 내허유 하나손해보험으로 아주 저렴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5세 만기로만 하셔도 보험료 매우 저렴한데요. 55세 이후에 계약 전환이 오픈이 됐어요. 저렴하게 풀담보 가입 후 55세 계약 전환이 가능하고요. 태아 때부터 30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무심사로 되고요. 최초 가입 시점에서 요율을 정해지기 때문에 최초 내가 5세 때 가입을 했다. 그러면 5세의 특약 보험료로 55세 때 다시 재연장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전환 계약 갱신형, 비갱신형 선택할 수가 있고요. 주요 진단금 150% 증액 보장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20세, 30세, 50세까지 이제 만기 50세, 55세 만기로 하셔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90세, 100세 만기보다 55세 만기로 해서 보험료 2분의 1로서 보험료 한번 줄이고요. 55세 때 가서 다시 연장하셔도 되고 중간에 또 좋은 상품이 나오면 해지해서 다시 가입하셔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환 제도도 있으니까 이러한 옵션이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나손해보험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술비가 생보 약관을 쓰기 때문에 매우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심혈케어죠. 현대해상, 그 삼성화재, 그리고 또 하나 흥구화재만 보장이 됐던 부분들이 한화손해보험에서도 부정매가 신부전증이 보장이 된다는 점. 또 세 번째는 55세까지 계약 전환 제도가 있기 때문에 55세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고요. 55세 때 계약을 연장을 하셔도 일시납이나 월납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손해보험 아주 저렴한 상품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